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합니다. 청와대는 김동연 부총리 교체 방침을 정하고 후임자 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하성 실장의 교체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입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한 대통령이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는 국정 면모를 바꾸는 차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교체 시점은 국회 예산 설명과 심사가 끝나는 연말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총리와 함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장하성 정책실장도 함께 혹은 시차를 두고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경제 투톱의 교체 시기와 모양새 등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